지지하는 대표자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나는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갈 불타는 신념을 안고 혁명의 총대와 마치와 낙과 붓을 옥색에 틀어잡고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애국의 더운 피와 땀으로 새겨왔으며 당 제7차 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전체 대표자 동지들과 당원들,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당 중앙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뜻깊은 우리 당 대회를 맞으며 땡큐 김. 영계 안개복. So, like you see, these are the only words I know in Korean, thanks to Google Translate. But I will try as soon as possible to learn your language to be more close to you. And as a matter, excuse me, but does anyone here speak English or? 냥고 안녕하십니까? Pas de français, par hasard. Ouais, ça aurait été trop simple. J'ai dit une connerie ou... Comment on a réussi ? Donc,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주체혁명 위협 수행이 도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소집되었습니다. So, you try to impress USA, but you people don't speak a bit more English. Yes, yeah, misunderstood from... Yeah, but... Isn't it still a bit bizarre?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전도양양한 강철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는 Avec plaisir, Kim, pas de soucis. 15명. 대회에는 1,387명이 비전향 장기수 24명입니다.
방청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당 대회가 모든 대표자 동지들이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 뚜렷한 자국을 남기는 역사적인 대회로 주체 혁명기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 대회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